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엔터핏의 마스터 코치 김주희입니다. 어떻게 하면 코치가 될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요. 엔터핏 코칭 프로그램의 기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코치가 되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칭을 꿈꾸는, 그리고 코치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코칭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분들, 일주일 동안 학습하면 나도 코치가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고 집중력을 갖고 이 과정을 같이 쭉 함께 해 오시면 아마 일주일 후에는 아, 나도 코치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1988년도에 아시아나항공 071기 승무원으로 첫 직장을 시작했고요. 2003년 현대오일뱅크 인재개발 담당 팀장으로 하이어가 돼서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 스스로 저 자신이 트레이너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을 육성하는 교관으로서의 트레이너, 또 컨설팅 회사에서의 컨설턴트, 또 마스터 트레이너로서의 트레이너,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2003년을 계기로 어쩌면 제가 저 스스로를 트레이너로서 있었던 시간을 돌아서 코치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게 이슈가 됐던 것이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팀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팀을 형성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달리 그들을 성공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고, 그러한 문제를 함께 우리가 풀어보기 위해서 사실은 현대오일뱅크에서 코칭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시간이 지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 현대의 시점에서 다시 저희가 인터핏을 통해서 코칭 매뉴얼로 재탄생시켰고, 글로벌 코치로서 서티피케이트 되었던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만의 코칭 과정, 스킬 이러한 것들을 좀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탄생시키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 내에서 코칭이 필요하고, 또 코칭의 실행력이 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후배로부터 멘토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자녀에게 엄마 코치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코칭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무엇을 도대체 배워야 코치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조금 심플하고 임팩트 있고, 그리고 아주 쉬운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칭 프로그램에서 코칭이란 무엇인지, 내가 아닌 타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드리고, 코치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해주고, 나는 코치로서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발견하게 해주고, 코치는 뭐가 다른 건지, 코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코칭 대화 또는 코칭 모델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로우 모델도 여기서 알려드릴 텐데요. 2R Grow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두개 R이 있는데요. 첫 번째 R, 이거는 Rapport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신뢰를 형성하는지, 마지막에 R은 Reflection, 전체를 항상 돌아보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두 개의 R 알파벳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GROW 이렇게 GROW라고 하는 코칭 대화 모델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칭 대화 모델은 말 그대로 소통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모델은 많이 들었어도 거기에 코어가 되는 소통을 어떻게 다이얼로그를 가져가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인터핏 코칭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시고 여러분만의 것으로 다시 만드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